고숙자 어머님이 늘 이렇게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 네.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문제적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자, 뭐라도 잡으셔야 지금 내려오는 네. 장면인데 보시면 걸음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네, 통증으로 척추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이동을 하나 그게 제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나뭇가지나 뭐 이런 풀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상체가 상당히 앞으로 쏠린 것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 덩달아서 척추나 허리도 앞으로 나가면서 활처럼 휘어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요추가 앞으로 나가면서 척추를 감싸고 있는 부위에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걸을 때 무게 중심이 잘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 네. 바닥에 가상의 수평선이 있다고 생각한 후에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어봅니다. 이때 발이 앞으로 나와 있다면 무게 중심이 평소 앞으로 쏠린 채 걷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몸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반이 불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집에서 네.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손 하나 그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예, 겁니다. 예, 예. 자, 그럼 또 다른 문제적 장면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등을 기대지 않고 다리를 쭉 뻗어앉는 것은 고숙자 씨처럼 허리가 뒤로 젖혀지기 쉽습니다. 대부분 앉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편하시잖아요. 네, 예. 실제로 앉아있을 때 하체는 휴식을 취하는 반면에 네. 상체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예. 그중에서도 척추는 상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쉽게 쌓이는 부위입니다. 안 그래도 긴장 상태에 젖혀진 허리 때문에 척추의 하중까지 커지니까 힘줄이나 인대, 연골, 디스크 등 허리 주변 연부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척추 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혹 허리를 위해서 낮은 스툴에 다리를 올리고 앉거나 발 해먹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허리가 젖혀지는 상태로 이어지기 쉬워가지고 척추에 있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